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28세 여성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올해 5년 차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네 번에 걸쳐서 응시를 했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저를 찾아온 것은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 하는 것이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 다른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쪽으로 장사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가지고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참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좀 올려서 더욱더 이 사주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이 사주가 이런 분들이 많냐? 지금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낙방을 하거나 좀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때려치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때론 관두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고 혹은 눈앞에서 좋은 결과를 놓고 오히려 되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다. 사주를 저는 상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주를 보고, 아, 여기는 계속 어렵겠구나. 사주를 보면, 시험에 계속 낙방하겠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여기는 금방 살짝만 건드려도 이건 합격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주는 과연 자영업으로 가는 게 좋은지, 좋은 조건을 지금 주었는데 자영업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사주가 그래도 시험을 계속 준비하는 것이 좋은 건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입니다. 28세입니다. 28세 여성입니다.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당연히 관을 찾아야겠죠. 자, 갑술, 개요, 신유, 기회입니다. 신금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다 하면은 화를 선택을 해야겠죠. 화. 경정을 선택을 해야겠죠. 무행상과. 화가 왜 그럽니까? 화는 이 사주서 관직을 상징해 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가 정관이겠죠. 얘는 정관이고 편관인데, 정화는, 이 사주선 정화는 전혀 힘이 없고, 값어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 편관은 힘이 없고, 정화를 지금 이 사주선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사주에서 정화가 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그걸 놓고 합격을 하냐, 합격을 못하냐, 이렇게 유추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수를 차지하겠죠, 수. 얘는 장사니까. 장사, 사업이니까. 얘는 임수와 계수가 있겠죠. 임수와 계수. 신금에게 이 계수는 별볼일 없다. 임수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병화와 임수를 가지고 이 사주를, 그러니까 장사성으로 가는 것이 좋냐? 아니면 이 사주가 아니다. 그래도 공무원 쪽 한번 시험을 준비하는 게 좋은가? 더 준비하는 게 좋은 건가? 놓고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동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것은 타이밍이더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그 시기가 있더라. 아무 때 공부하고 아무 때 도전하는 것은 그것은 무모한 게임이더라. 자기가 자기 시기를 알고 어부가, 훌륭한 어부가 고깃대가 지나가는 곳에 시간을 맞춰서 금을 치듯이 거기에 맞춰서 도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무조건 예를 들면 공부해서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사주에서는 사주 명략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가 있냐 없냐 보니까 병화는 사주에서 없네요 이렇게 나오죠. 없어요. 그럼 정화 있습니까? 정화는 술 속에 지장간에 정화가 있네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임수가 있느냐 보니까 여기는 임수가 여기에 있네요. 임수가, 해 속에 임수가 있네요. 자, 그럼 신금은 얘를 취하기는 어렵죠. 얘가 가까이 있죠. 그럼 이금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의 기운 자체가. 금이 많으니까 당연히 금생수를 원하겠죠. 순대 그것도 계수가 아니라 임수니까 너무 좋겠죠. 아, 이것은 장사 속이 더 좋은 사주구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장사로 빠지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조건을 들어와서 그것을 맡아서 해달라고 나온 거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집안에서
집안에서 형제가 그걸 밀어주니까 그냥 가서 일리면 손만 대도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상하면 백화점이 좋은 코너를 해줄 테니까 하라. 그리고 거기서 온라인 사업이든 아니면 마음껏 여러 가지 조건을 해볼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참으로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 사주가 사업 장사하기 좋구나 보는 거죠. 중요한 건 5년을 공부했습니다. 5년 공부했어도 관둘 때는 관둬야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냐, 관운도 보자. 관운은 어디에 있느냐, 지가 어디에서 예를 들면 조정을 받냐면 대운의 조정을 받는 것이죠. 대운을 당연히 봐야겠죠. 대운이 임신 이렇게 나오겠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이렇게 나오겠죠. 기사 8, 18, 28, 38, 28, 18세에서 28세, 신미에서 열심히, 신미 대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낙방했어요. 미에서 계속 낙방했어요. 미는 이 신금에게 인성이지만, 인성이면 합격해야지만 아니다. 얘가 토생금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인성이 들어왔지만은 열심히 공부하고 습득했지만 이것이 신통치 않았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경호가 들어왔죠. 경호 28세, 현재 28세입니다. 28세 되니까 대운이 바뀌니까 경호가 들어오니까 경은 신금에 있어서 비겁입니다. 비겁은 형제 친구겠죠. 형제 친구가 와서 어떤 일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형제죠, 자매죠. 그러니까 누이가, 언니가 와서 함께 일을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일을 너에게 직업을 주겠다는 거죠. 화, 직업을 줄 테니까 함께 하자, 그랬죠. 화가 들으니까 이옷을 화공을 하니까 이 사주에서 장사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도와줄 테니까 동업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줄 테니까 몸만 와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참 좋은 조건인데, 과연 이 사주가 그러면은 관직의 기운은 없느냐? 관직도 그러면 세운을 뒤져보자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올해가, 작년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과 올해는 신축이에요. 신축. 이민년이죠. 내년은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입니다.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자, 신축과 경자에서는 여기는 금의 기운 자체가, 수와 금의 기운이 많죠. 화기를, 있는 화기, 약한 화기도 다 잡아 제끼죠. 없애겠죠. 힘들겠죠. 이건 당연히 수순이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소가리 하나, 가슴 아리 하나 딱 나와 있는 거죠. 소가리하고 가슴 아리고 뇌가 아프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렇게 금이 많은 상태에서 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목을 극하겠죠. 재성의 힘을 받아서 관이 살아야 한대, 재생관이 돼야 한대, 이 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런데 개묘년도 여기서도 개묘가 들어오면 화기를 다 약하고 화기를 예를 들면 다 힘을 뺏어가죠. 승목이 들으니까 이 사주에서 이 정화마저도, 이 정화마저 습을 상정이 되죠. 습을, 습한 것이 상정, 정화를 상처를 낸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습을 상정. 갑진이 들어와도 이걸 뭐냐, 이 사주에서 정화를 더 힘이 약하니까 얘 때는 천하 없어도 또 시험 준비를 해봐 안 된다는 거죠. 관운과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민년 하나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지금 5년차 공부해왔고 앞으로 3년간 총 8년 중에서 딱 이민년 하나가 합격, 어떤 합격? 관직, 공직에 대한 기운 자체가 탁 틀어져요. 자, 이 사주가 여기서 제가 이런 사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리겠다 이거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진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좋은 조건이 되니까 잘못하면 사업 장사 속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이민년이 되면은 그냥 관과 관련된 좋은 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명 자체에서 이때는 합격에 대한 소식을 갖다 주는 것이죠. 합격 소식을. 왜 합격이냐, 특히 이 술 속에 있는 것이 얘가 합을 하면서 더욱더 관직에 대한 합격이라는 글자를 선명하게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이야기지만은 이 사주는 내년 합격, 이것을 딱 글씨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여기에서 합격 문 앞에서 되돌아가고 있려고, 되돌아가는 찰나에 저한테 문의가 온 것이죠. 저는 이 동영상 올리면 당연히 보겠죠. 당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는 내년 합격의 기운이 있습니다.
합격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관직으로 가는 것이 좋다. 공무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왜 관직이 더 좋느냐? 자매하고 함께 하는 일을 왜 그걸 반대하고, 그 좋은 조건인데 왜 이걸 반대하고 관직으로 가는 게 좋느냐? 자매는 어차피 이 사주에서 비겁을 상징해 줍니다. 비겁. 비견과 겁재를 상징해 줘요. 사주에서 금이 많아요. 금이 많습니다. 금이 더 이상 금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함께 하다가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자매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장사 사업으로 해서 결국 돈 문제와 사업 문제에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분야를 가지 말고 관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사주는 뼛속까지 관직으로 가라는 관운을 받고 태어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직 가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은 잘한 사주다. 지금까지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시기에 열심히 노력을 했을 뿐이지 사주는 다시 이야기지만 사주 명장은 타이밍이더라. 다 적당할 때 씨앗을 뿌리고 그 시기에서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튼튼한 씨앗도 봄에 뿌릴 거 있고 가을에 뿌릴 거 있다. 시기별로 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씨앗을 뿌릴 때 가장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그 씨앗을 아무 때나 뿌려가지고 그것이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